강병삼 제주시장은 지난 22일 제주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들불축제 수기형 원탁회의 운영위원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운영위원은 시민단체, 법조, 언론, 학계, 문화예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됐으며 운영위원회는 원탁회의의 심의의결, 토론단 참여 규모 선정, 원탁회의 결과 권고안 작성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위촉된 운영위원들에게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주 들불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데 아낌없는 협조를 요청했습니다.